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초보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을 묶어놓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상이 떠서 부동수가 됐죠? 상이 못 나오면은 부동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포가 이제 자리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요. 장군을 치러 가면은 아주 간단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장군 치면 끝났죠? 다시요. 상이 이쪽으로 와서요. 자, 초에서는 들게 없죠? 이렇게 포가 장군을 치러 가면은 상대방은 꼼짝없이 외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7수 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